원생 생물이란 하나의 핵을 가진 단세포 생물입니다.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나와 똑같은 모양과 유전 물질을 가진 복제 세포가 됩니다. 아메바, 집신벌레, 유글레나 등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이고 주로 물속이나 축축한 흙에서 살고 있습니다.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단세포이기 때문에 주로 세포의 기능과 구조를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. 또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인 유글레나의 경우 염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기능을 연구할 때도 이용됩니다.